그냥 소나기를 겪고 난 뒤에 오렌지 향 같아요. 이 3만 원대의 올리브영 향수인데 톰포드 메종 마르젤라 이런 스타일과 겨울이 비슷해요. 유자 비누 향 같달까요? 좋은 향은 났으면 좋겠지만 향수는 좀 독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제격입니다. 아, 하늘색 비누에서 나는 향기 그 자체 그 로라메르시의 향이랑 꽤 비슷해. 태국에서 프리미엄 봄 스파 브랜드 집들이 선물용으로 제격해 알찬 구성을 자랑한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향기 리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특정 상황에 어울리는 향수 추천이나 어떤 향을 맡으면 떠오르는 이미지 묘사 이런 것을 참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상황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죽어있던 감성세포도 다시 살려줄 그런 향기템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시도해 보실 수 있도록 5만원 이하의 제품들로만 골라봤는데요. 가격은 합리적이지만 향은 그 가격보다 더 큰 만족도를 주는 가성비 제품들이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템버린즈의 비가리코 바디워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같이 여름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막 불쾌지수 올라가고 습한 그 현실적인 여름보다는 영화나 애니에 나오는 풋풋하고 분위기 있는 여름 느낌 진짜 좋지 않아요? 근데 이 비가리코 바디워시가 딱 그런 무드의 향이고 템버린즈 제품답게 요즘 감성의 시트러스 오디 향이에요. 성수동에 있는 핫플레이스 카페에 가면은 왠지 화장실에 빛이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핸드워시 향이랄까요? 여기서 난 시트러스 향은 마치 초여름에 한바탕 소나기를 겪고 난 뒤에 오렌지 향 같아요. 그리고 그 오렌지가 완전 주황색이 아니라 녹색이 많이 섞여있는 감귤류일 것 같은 그런 상큼하면서도 씁쓸함과 푸릇함도 같이 느껴지는 시트러스 향인데요. 거기에 약간 비 맞은 듯한 촉촉한 흙내음과 시더우드 향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 내린 날의 차분한 무드가 느껴지는 시트러스와 우디의 만남인데 거기에 리코라이스, 그러니까 감초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감초향이 존재감이 크지는 않고요. 이 향 전반에 약간의 약초 같은 신비로움, 아로마틱 바이브 이런 것을 더해주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평범하지도 너무 특이하지도 않은 향기라서 템버린즈 감성 좋아하는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을 것 같고 또 저처럼 아직도 여름 안에서 살고 싶은 썸머 러버분들에게 아주 적절한 감성을 불러일으켜주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크리니크의 마이 해피 릴리 오브 더 비치 오드 퍼퓸. 이거는 2-3만원대의 올리브영 향수인데 백화점 제품 느낌이 있는 향수입니다. 톰포드 솔레이 블랑이나 줄리엣 해석원 러스트 포썬, 로에베 이비자 에클레틱, 메종 마르젤라 비치워크 이런 스타일과 겨울이 비슷해요. 사실 이것도 완전 여름 무드를 담고 있는 향이에요. 여름 집착절죠. 근데 막 되게 시원하고 톡 쏘는 시트러스 향이 나는 그런 여름 향수 아니고요. 여름에 따사로운 햇살을 좀 담은 온기가 있는 온도가 높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향은 한여름보다 오히려 약간 찬바람 불 때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향은 나른한 한여름에 꽃밭에서 코코넛 밀크를 마시는 듯한 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행복하고 달콤한 플로럴 오디 향입니다. 여기서는 휴양지에서 자주 보이는 꽃인 프랑지파니를 비롯해서 일랑일랑, 릴리 이런 볼륨감 있는 꽃향기가 솔솔 나고요. 그와 함께 크리미한 코코넛 향기도 꽤나 느껴집니다. 게다가 바닐라와 앰버의 달콤함 그리고 샌달우드 향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국적인 꽃향기, 달콤하고 크리미한 코코넛 향, 그러니까 한여름 햇살을 받으면서 태닝하는 느낌 이런 바이브를 좋아하셨다면 너무 추천해요. 지속력 확산력도 좋은 편이고요. 다음으로는 휩드의 바디버터입니다. 우선 휩드는 자연 원물을 원료로 클렌저, 스크럽, 바디버터 이런 걸 선보이고 있는 비건 브랜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휩드는 적당히 키치하면서도 또 너무 유치하진 않은 트렌디한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제가 여의도 더현대를 갈 때마다 나이스 웨더 휩드 매장에 사람이 진짜 많고 길게 줄을 서 있어가지고 아 여기는 어떤 브랜드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이 브랜드 제품 향이 되게 좋다고 막 향기 칭찬하는 말도 들었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요. 오, 진짜 향도 좋고 제품력도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유자몽 바디버터 라이트, 호호밴더 바디버터 이 두 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유자몽 바디버터 라이트는 뭔가 소개팅 자리라던가 누군가와 썸 타고 있을 때
사용하고 싶은 향이에요. 사실 소개팅이나 썸탈 때는 옷이나 메이크업도 막 너무 세고 개성 강한 그런 스타일보다는 호불호 갈리지 않을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하잖아요. 이 향도 딱 그런 느낌으로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향입니다. 제가 이 향을 맡으면은 유자랑 자몽나무가 우거진 들판에서 갓 세탁한 하얀 이불을 널어서 햇빛에 바짝 말린 후에 포깍하게 덮은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처음에 발랐을 때는 유자랑 자몽의 신선한 과육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향이 꽤나 풍부하게 나다가 이후에는 깨끗한 코튼향이 적절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바디에 발랐을 때 잔향이 너무 취향적이더라고요. 유자 비누향 같달까요? 그래서 맑고 티 없이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의 침실에 들어간다면은 딱 이런 향이 나지 않을까라는 망상을 하게 하는 향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향들은 자칫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첫 발향은 좋을지 몰라도 지속력이 아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바디버터는 은은하게 오랫동안 향이 느껴진다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향수가 아니라 바디 제품인데도 24시간 향 지속력 임상 테스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유자몽 바디버터 라이트는 기존 힙드의 바디버터 라인보다 조금 더 라이트하게 출시가 된 제품이거든요. 코코아 버터랑 알로에베라가 정말 전혀 끈적이지 않게 피부 보습막을 만들어주는데 또 시어버터가 마지막에 실키하게 마무리를 해줘서 겉돌지 않고 흡수가 진짜 빨라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샤워하고 아침에 바르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비자리아 바디워시로 샤워를 한 다음에 이 유자몽 바디버터를 발라주고 있어요. 이 비자리아 바디워시도 유자향이 상큼하게 나면서도 비트오렌지 쌉싸래함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시트러스 향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유자몽 바디버터와 결이 좀 비슷하기도 해서 이 조합으로 아침에 딱 샤워를 하면은 그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희망적인 바이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바디버터 제형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노란색 유자몽 토핑이 콕콕 박혀있는데 이 토핑에 다섯 가지 종합 비타민이 담겨있다고 해요. 그래서 푸석한 피부에 자연스럽게 생기를 줍니다. 이제 슬슬 가을 겨울이 되면은 뭐 다리나 팔꿈치 이런 부위가 특히 건조하고 가렵잖아요. 그럴 때 피부에 건강하게 보습감도 채워주고 거기에다가 향까지 좋으니까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이 힙드가 성분을 진짜 아끼지 않는 브랜드라고 하던데 써보면은 아 정말 보습이나 향에 신경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호호밴더 바디버터입니다. 이건 우선 이 스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 비주얼 때문에 괜히 막 쓸 때마다 가족들한테 이거 봐봐 이러면서 자랑하고 아니면 막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 호호밴더를 모든 일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휴식할 때 꼭 사용을 해주곤 하거든요. 진짜 하루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싹 씻은 후에 나 너무 고생했고 수고 많았어 하면서 그거를 발라줍니다. 제가 왜 이 호호밴더를 하루의 마지막 잠들기 전에 발라주냐면 이 향을 맡으면 안개 낀 새벽녘에 이슬이 내려앉은 라벤더 들판으로 저를 딱 순간이동 시켜주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친 마음이 아주 차분해져요. 그만큼 뭔가 릴렉싱이 필요하고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할 때 이 향을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호호바 오일이랑 라벤더로 허브 향조를 복잡하지 않게 풀어낸 향이에요. 그리고 잔향으로는 머스크 향이 은은하게 나서 굉장히 온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라벤더, 자스민, 포트마리, 프리지아, 로즈마리 추출물로 수분감을 딱 채워줘서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거는 물론이고 저는 뭔가 마음 진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호호밴더를 마사지 크림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귀 밑에서부터 승모근 쇄골까지 부분적으로 발라주고 괄사로 마사지하듯이 풀어주면은 정말 스파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사지 짧게 해주고 이불로 쏙 들어가면은 그 몽글몽글한 향에 취해가지고 행복하게 잠드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 집순이에다가 집에서 유튜브 편집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호호밴더 바디크림 바르고 잠옷에다가는 요 록시땅 필로우 미스트 이걸 뿌리고 편안하게 눕거나 앉아서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하기도 하거든요. 이 록시땅 필로우 미스트도 라벤더 향이 정말 편안하게 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향이라서 요 두 가지를 함께 레이어링 하는 것도 저의 꿀 조합이랍니다. 근데 사실 이 유자몽과 호호밴더 둘 다 이것만으로도 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좋은 향은 났으면 좋겠지만 향수는 좀 독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아주 제격입니다. 이제 슬슬 바디가 건조해져서 좀 향수 대용으로 쓸 바디로션 찾고 계셨던 분들이나 친구한테 선물해야 되는데 뻔한 아이템은 이제 식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힙드 바디버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클린의 퓨어 섭.
이 향수는 이 브랜드와 제품명 그리고 바트 디자인까지 모든 것이 말 그대로 퓨어숍을 약속하는 향수입니다. 진짜 요렇게 생긴 파랑색이나 하늘색 비누에서 나는 향기 그 자체예요. 우리가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하늘색 비누 향이 정직하게 나서 뭐 이 향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으나 이 향수가 비누 향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요거 빨래 비누 향 같다, 세제 향 같다 요 정도로는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만국공통, 모두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세정 제품 냄새다 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나. 향조 노트를 살펴보면은 만다린, 자스민, 샌달로드 이런 여러 가지 향조들이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 냄새들은 안 느껴져요. 단 비누내염을 만들어주는 알데하이드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멋부리거나 치장한 비누향이 아니라 그 드라마 동백꽃 핀 무렵의 강하늘 같은 아주 순박한 사람이 목욕하고 나왔을 때 날 법한 향기예요. 그래서 이걸 뿌리면은 왠지 약간 투박해도 아주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는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향입니다. 사계절 내내 성별이나 연령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고요. 지속력 확산력은 보통입니다. 다음은 에나드 스토리즈의 펄드 코코 바디 미스트. 이거는 제 영상에도 가끔 출연해주시는 저의 향덕 친구인 김동성님이 준 건데 그때 그가 이걸 왜 줬냐면은 제가 한참 약간 달달한 구어망대인데 그렇다고 너무 예쁘고 귀엽진 않으면서 약간 건전하지는 않은 이미지의 향이면서도 미국 바디미스트스러운 그런 향을 찾고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성님이 이거 미지님이 좋아할 향이다 라면서 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원하던 그 달달한 미국스러운 바디미스트 같은 구어망대 향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요것보다 더 길거리 느낌이 있고 살짝 나쁜 녀석이었으면 했는데 요거는 우아한 향입니다. 여튼 요거 향은요 그 로라메르시의 엠버 바닐라 향이랑 꽤 비슷해요. 녹진한 밀크 캐러멜 향이랑 따뜻한 바닐라 코코넛 향이 부드럽게 어우러집니다. 딱 가을 겨울에 니트 입고 뿌리면 너무 잘 어울릴 향이죠. 근데 요거는 바디 미스트라서 향수보다 훨씬 향이 가볍고 또 여기 보면 안에 펄이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로 뿌리기보다는 화려하게 꾸민 날 약간 노출을 하고 파티나 술자리 가는 날 뿌리기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펄이 좀 날려서 비싸고 예쁜 옷 입을 때는 비추. 근데 향 자체는 되게 좋다. 다음은 탄의 프레그런스 미스트 아로마틱 우드입니다. 이 탄이라는 브랜드는 예전에 제 친구가 태국 갔다 와서 여기 거 비누를 기념품으로 줘서 처음 알았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태국에서 프리미엄급 스파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5성급 호텔 어메니티로도 사용되는 브랜드인데 그런 만큼 대체로 향이 럭셔리하면서도 편하네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아로마틱 우드는 잘 익은 오렌지 향이랑 아로마 테라피 하는 듯한 은은한 우드 향이 어우러진 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기적으로 동남아 병이 찾아오거든요. 아, 항생 버리고 그냥 동남아로 떠나서 좋은 호텔 가서 쉬고 마사지 받고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딱 뿌려져요. 그러면은 그 동남아 병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됩니다. 사실 이게 몸에서 향기를 내뿜는 목적이 향수가 아니라 섬유나 공간에 뿌리고 릴렉싱하는 프레그런스 미스트다 보니까 되게 은은해요. 자극적이지 않고요. 심플합니다. 대신 향의 지속력이나 확산력은 약해요. 이게 아까 소개해드린 이 템버린즈 바디워시랑 결이 비슷한 향이기도 한데 이 비가리코가 좀 더 씁쓸하고 감초의 스파이시함이 있어서 약간 더 개성있고 트렌디한 느낌? 탄의 아로마틱 우드는 좀 더 연하고 단순하고 호불호가 덜 갈릴 아로마 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윌리엄 모리스 앳 홈 브리티시 맨션 기프트 박스. 이거는 집들이 선물용으로 제격해 명성 있는 예술 작품의 비주얼과 알찬 구성을 자랑한 제품입니다. 윌리엄 모리스라고 18세기 영국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예술 작품들을 선보인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그는 현대 디자인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 윌리엄 모리스 앳 홈이라는 브랜드는 그의 작품을 이런 바디 제품과 같은 일상 속에 놓인 브랜드라고 합니다. 요거는 기프트 박스라서 안에 보면은 짜자잔 바디워시, 바디크림, 헤어미스트, 베스솔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세트거든요. 근데 비주얼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윌리엄 모리스라는 아티스트가 이렇게 수공예 같은 꽃이랑 초목 패턴을 표현하는데 되게 능했고 그의 스타일이 엄청 아이코닉해서 아직까지도 이런 스타일을 윌리엄 모리스 풍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기도 패키지에서부터 그의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제품들 향은
수목원에 온 듯한 마음의 안정을 돕는 아로마틱 우디 향이라고 적혀 있던데 맞아요. 근데 저는 살짝 남자 스킨향에 섞인 익히 냄새 거기에다가 편안한 우디 향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막 달콤 상콤한 냄새보다는 개운하고 중성적인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할 향일 것 같은데 사실 요거는 향보다는 요런 패키지의 비주얼과 네 가지 제품이 들어있다는 구성 그리고 2만원대라는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애매하게 친한 지인 집들이 갈 때 큰돈 쓰지 않으면서 그럴듯한 선물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때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요거 사면 에코백까지 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코백에 담아서 요거 주면은 진짜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오늘은 5만원 이하의 상황별 가성비 향기템들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에는 시청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